원장님 사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얘기할 때가 됐거든? 나 배고파. 배고프면 지방 얼렁 배 있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 배 있는 대로? 어. 거기가 먹을 거 있어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있을 거야. 며느리하고 아드님하고 맛있는 거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어, 빨리 가야지. 어머니 빨리 가. 어머니 빨리 가자. 아, 우리 진짜 배고파. 아유, 어머니 우리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자, 너무 배고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팽이 어쩌죠? 지팽이 지팽이 여기 여기. 일행이 도착한 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포구. 어머니 배 들어오네. 어. 이게 아들 배래. 아드님 배. 어머니 아드님이에요? 아, 아드님이에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럼 며느님이시고? 아, 그렇게 자랑하시는 며느님. 신기하다. 아, 땅에 놓지 마, 흐뭇어. 아, 땅에 놓으면 안 된대. 이거 봐. 이 바다가 싱싱한가 봐. 이런 거 잡히는 거 보니까. 아니, 아드님. 아니,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여기서? 예, 예. 그거 오늘은 조금 잡은 거요. 금방 나와서 이만큼 잡은 거야. 조금 잡은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럼 여기 노다지네 노다지. 이야 진짜 신기하다. 소라는 구워서 드셔도 되고. 구워서 먹고. 야 아니 이렇게 서울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해산물을. 아 오늘 완전 호강이네. 박하지는 어머니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거 구워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아 이것도 구워요? 예 네, 구워도 맛있고 쪄도 아, 좋고. 아니 두집어. 오케이. 깜짝이야. 방금 바다에서 건진 해산물은 어떤 맛일까요? 우와. 자자자자자. 아, 아까지가 딱딱해 가지고. 자자자자자. 아, 지금 딱 맛있을 때. 지금 딱 맛있을 때. 아우, 원장님, 맛은 어떠세요? 맛있다. 오, 너무 맛있어. 어 살이 달어. 그야말로 감동적인 맛이랍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떤지. 맛있어요. 야, 매일 드셔도 매일 맛있어요? 네. 원래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거야.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봄날지기들이 구운 해산물에 푹 빠진 사이 싱싱한 숭어의 뜨기에 바쁜 아들. 아우, 보기만 해도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철 해산물로 푸짐하게 차린 한상. 우와! 원장님, 원장님! 이거 빨간 거 드시래요, 숭어, 숭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 먼저 숭어를 드시더라고. 아쉬운 거야.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맛있죠? 쫀득쫀득한 게. 아 진짜 맛있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님하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뭐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뭐 그런 적 있으세요? 난 말 안 해, 일절. 잘못되건 잘해건 말 안 해. 너 잘한다, 내 마음 속으로. 근데 왜 원래 우리 어머님께서 시집살이 엄청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시집살이 받으면 똑같이 시집살이 시키거든요. 아유, 안 해요. 우리 어머니, 며느님은 시집살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아유, 항상 와. 저는 잘 못하는데 항상 걱정을 해주셔요. 아니, 나가 시집살이 한 것도 지겨운데 며느리고 그러니까, 시집살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시집살이 엄청 당했다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뭐 그래도 하실 텐데 안 해요. 아유, 뭐 하나에서 열까지 걱정을 하시지. 아, 누구나 잘 살아라 하고. 며느리 아들네 집이 있다가 조금 서오는 거 있으면 나 집에 갈랜다 하고 그거를 끝이지. 너 잘못했다 잘했다 말 안 해. 아니 그러면 어머님이 나 집에 갈랜다 이게 제일 무섭겠는데. 아들네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지가 않아. 나 혼자 해먹고 들어놓고 싶으면 들어놓고 안 지고 집어 안 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시방 내가 다리가 아파서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서 바다를 못 나가지. 바다 나가면 참 재밌어요. 조개 하나씩 캐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럼 아드님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해야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의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우리 어? 아드님. 우리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면 우리 어머님이 뭐라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앞으로? 나 건강하면 여기 데려다 까무라. 저거 모시조개 잡으면 돈 많이 벌어. 좋게 계신다고 해. 건강해지면 그래서 돈 번다고. 근데 아마 아드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며느리고 아들하고 못하게 했는데 내가 했던 습관이라 내가 고집부리고 하는 거요. 아드님 뭐 예 어떠세요? 막 어머님 건강해지시면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자식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응? 그냥 놀러 다니시고 네. 일 안 하고 네.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며느님은요? 당연하죠. 아. 나는 나 죽을 죽 엄마 앞으로는 응. 우리 집에 오라 그러면 며칠 있다 가시고 응. 말 좀 들으셔. 응? 아유, 싫어 안 가. 네? 안 가. 안 가. 안 가. 며칠 있다 가 또 집에 여기 오고 그러면 되잖아. 한 번 한 이틀 저녁 자고 돌아오면 되지. 이번에 이렇게 좋은 일로 다 다리 좀 낫고 그러시면은 좀 놀러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알았다. 와, 오래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근데 어머니, 우리 유진아 선배님 아세요? 나 오늘 처음 봤지 모르겠구나. 아유, 내가 못 살아. 내가 가수여요. 아드님, 며느님 아시죠? 예. 아니, 자, 노래 하나, 갑니다. 둘. 하나, 둘, 셋, 넷.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이웃 신기철 선생님. 열아홉 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자지를 마오. 며칠 후 엄마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엄마의 상태는 어떨까? 꼼꼼히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일단 어머님께서 걸을 때 무릎이 아프실만 합니다. 다리가 일단 좀 어느 정도 많이 변형이 왔고요. 그리고 무릎 안쪽에 여기 바깥쪽 말고 관절염이 심해요. 지금 만 나이로 80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필요 없고 아무래도 수술 해야 될 것 같고요. 나 더 못 올라가요. 쉬었다가 얘기. 아이고. 아이고. 어, 걸음을 걷지를 못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눈에 봐도 심각하게 부어오르고 변형된 무릎. 부어서 이래요? 네, 이게 지방 다리가 다 부었어요. 무릎이 부었고 여기는 이렇게 휘었어요. 아우 지금 무릎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 지금 어머님이 오른쪽 무릎은 땅을 짚지 못하세요 거의. 너무 아프셔서. 너무 아파요. 어.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연골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나 수술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왼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네, 무릎입니다. 네, 왼쪽 무릎은 그런 시술을 좀 병행을 해서 양쪽 무릎 다 편하게 좀 재활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상태가 심각했던 오른쪽 무릎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 그리고 왼쪽 무릎에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 이어졌는데요. 윤정근님. 윤정근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릎을 이제 치료를 했는데 워낙 고생을 많이 했던 무릎이라서 관절염이 이쪽은 심했고 그리고 이쪽은 조금 나았고 그래서 시술만 그치. 했고 여긴 수술을 했고 그죠? 윤 장관님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네. 50년 넘게 이어진 갯벌 노동으로 생긴 지독한 무릎 통증.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는데요. 그랬던 엄마가 통증 없이 걷습니다. 어우, 대단하신데요. 어머, 이렇게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걸어보니까 저 피부로 어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서 어디다가 말을 할 수가 없어.